운 34 성환 57 이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천지 음양의 도수가 조화롭게 운행하니 삼라만상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우주 운행 원리는 모두 12회 즉 일원이라는 둥근 고리를 이루어 끝없이 계속 돌며 순환하니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운 삼사 성환 오칠 이 구절이 천부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천부경의 온전한 해독에 매달리면서 동원한 철학사상은 3대와 4상, 5행과 북두칠성, 3법인과 사성제, 5온과 칠식, 5력과 칠각지 등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천부경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환인천재가 다스리던 한 민족 최고의 나라로 알려진 황국에서 만 백성을 교화하는 인간적 전인교육과 홍익인간을 위하여 구슬로 훈화되던 진경이었다는 점과 이후 환웅의 명으로 신지 혁덕에 의해 최초로 기록된 녹도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최치원 선생이 한문으로 번역해 묘향산 암벽에 음각해 두었던 천부경의 내용을 모두 잘 연관지어서 해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운삼사는 셋, 넷이 움직인다 또는 셋, 넷이 운행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셋, 넷은 양과 음이니 곧 운삼사는 음양이 조화롭게 운행함이며 숫자로는 삼사십이 곧 12회라는 천지 음양의 도수가 조화롭게 운행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 삼사는 천지 음양의 도수가 조화롭게 운행하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면 천지인 삼태극과 우주기운인 넷이 조화롭게 움직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환오칠이란 운삼사 즉 천지음양의 도수가 조화롭게 운행하는 것이 마치 작은 달이 다섯 개이고 큰 달이 일곱 개가 되어 모두 12달, 즉 1년이 되는 이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환오칠은 삼라만상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우주 운행 원리는 모두 12회, 즉 1원이라는 둥근 고리를 이루어 끝없이 계속 돌며 순환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황국의 문자인 녹도문으로 살펴본 다섯과 일곱은 땅 위에 만물이 생겨나다는 의미와 일어나서 굽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생겨난다는 뜻이고 굽는다는 죽는다, 소멸한다는 뜻이므로 일곱은 생겨나서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의미를 붙여서 성환오치를 해석하면 땅 위에 만물이 생겨나고 소멸되는 우주 운행 원리가 둥근 고리를 이루듯이 끝없이 계속 돌며 순환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해의 계벽에서 해회 혼돈에 이르는 12회 곧 일원이라는 하나의 둥근 고리를 이루어 무에서 유, 유에서 무를 반복하여 끝없이 계속 돌며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양의 기운이 순환하여 삼라만상이 생성 소멸되는 천기이며 우주 운행 원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해의 하늘이 열리고 축해의 땅이 열리며 인해의 사람이 생겨난 뒤 만물이 왕성이 생장하지만 우주 운행 도수가 추수할 때가 되면 천도가 하강하여 명사의 일지점을 통해 널리 원령을 거두어 무국이치의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정 이지암 선생의 말씀처럼 사람 종자는 양백의 사이에서 구원한다고 하였으니 사람의 시 종자는 명사의 일지점으로 양백지간, 즉 내 몸의 피난처인 십승지지를 얻어야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묘연 만왕말래 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명사의 일지점으로 망교를 관통하는 오묘한 하나의 진리를 얻어 깨치니가 온 누리에 넘쳐나고 그 가르침을 배우러 지구촌 후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느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묘연 만왕말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교는 우주 근본 씨앗인 하나의 진리에서 나왔으므로 이 만교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열 번째 부처인 미륵불 시대를 만나면 누구나 다 하나의 진리를 얻어서 고통받는 윤회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대개 보도의 시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도로 말미암아 생존하게 되고 도를 근본으로 재건, 성장하게 되는데 만일 도에서 이탈하여 나간 즉 대재난이 있게 됩니다. 사람이 대재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재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륵불 시대가 도래하여 고통받는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는 길, 곧 도를 대개 보도하는 시기가 되었고 그 결과 앞으로 하늘에서 3,600성인과 48,000현인을 선발하여 지상 활불 세상, 곧 대동세계가 이루어지므로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를 구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고 3,600성인과 48,000현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으니 자연히 깨친 사람이 신묘하게 온 누리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주 근본 씨앗인 하나란 망교를 관통함으로 망교 일관의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를 얻기에 맑고 땅이 하나를 얻기에 편안하며 사람이 하나를 얻기에 성이 됩니다.
여기서 깨친 사람이란 하나를 얻어서 확철대호한 분으로서 깨친 이, 명사, 선지식, 진인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곧 고통받는 윤회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전해주는 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묘연이란 명사의 일지점으로 망교를 관통하는 오묘한 하나의 진리를 얻어 깨친 이가 온 누리에 넘쳐나고 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전해주는 명사의 일지점을 통해서 오묘한 하나의 진리를 깨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자연히 깨친 사람이 신묘하게 온 누리에 넘쳐나게 됩니다. 나아가 3600 성인과 48000 현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러 우리나라를 왕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왕말래는 그 가르침을 배우러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느니라 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용변부동본이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하나의 진리를 표현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변화해도 늘 변동이 없는 것은 본래 마음짜리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용변부동본, 우주 근본 씨앗인 하나의 진리를 표현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종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지구촌에 퍼져 있는 종교는 크게 다섯 가지 종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종교의 성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태어나서 자신들이 깨달은 하나의 진리를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석가가 사용한 불성이라는 표현을 유교에서는 천부지성, 도교에서는 곡신, 기독교에서는 영상, 회교에서는 진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는가 하면 불교의 석가가 사용한 극락이라는 표현을 유교에서는 성역, 도교에서는 천당, 기독교에서는 천국, 회교에서는 등소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 외에도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박애, 유교의 충서, 도교의 감응 등도 사랑이라는 말을 각 종교에서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교의 성인들이 사용한 가르침의 표현 방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늘 변동이 없는 것은 본래 마음짜리입니다. 이 본래 마음짜리를 표현하는 방식도 역시 다섯 가지 종교마다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생아지문 사호, 황중통리, 기독교에서는 소상제 십자가, 좁은문, 이마에 치는 인, 불교에서는 서방정토 영산, 불의법문, 정법안장, 도교에서는 십자대가 형관교, 현빈지문, 회교에서는 진주인 공가, 청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본래 마음자리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늘 변함없이 명사가 전하는 일지점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명사를 방문하여 이러한 본래 마음자리를 얻어서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워 있을 때에 늘 이 자리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고통받는 유전문후 윤회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변부동보는 하나의 진리를 표현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변화해도 늘 변동이 없는 것은 본래 마음자리요 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본심 본태양이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본래 마음은 원래 태양처럼 크게 밝은 빛이니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본심 본태양, 여기서 말하는 본심이란 우주 근본 씨앗인 하나요, 본래 마음 또는 본래 면목입니다. 즉 우주 근원으로서 끝이 없는 무국이요 중심자리의 한 마음인 것입니다. 앞서 천부경 첫 구절에서 언급한 일시 무시이르 그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심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말해보면 천지가 있기 이전에도 이 본래 마음은 있었고 천지가 생긴 후에도 이 본래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 마음은 오직 황홀하여 일정한 형상이 없으니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삼라만상이 다 그것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니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본래 마음은 시작도 끝도 없이 원래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본체로서 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과 모든 현상은 끝이 없는 이 본래 마음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래 마음에 박지 못한 무명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고통받는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본래 마음은 바로 우주 근본 씨앗인 하나이니 말과 문자로 나타내기 이전의 원래 태양처럼 크게 밝은 생명의 빛입니다. 따라서 본심 본태양을 본래 마음은 원래 태양처럼 크게 밝은 빛이니 라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악명인중천지일 이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사람의 몸 가운데 있는 천지 우주와 똑같은 하나의 본래 마음을 높이 드러내어 밝혀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악명인중천지일 이 구절의 해석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밝음을 우러러라, 사람 속에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 또는 천지 중에 으뜸이다 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악명을 면접 해석한 결과입니다. 간혹 밝은 사람은 타고난 천지인의 기운을 온전하게 수양한 사람이니 우러러 보고 공경하여야 한다 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명인을 한 단어로 보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앙은 박다, 높다, 오르다, 들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높이 드러내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앙명은 높이 드러내어 밝히라로
해석해야 적절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인중천지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은 소우주입니다. 사람에게 두 눈이 있다면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하늘엔 음과 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지가 있다면 하늘엔 춘, 하, 추, 동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360 골절이 있다면 하늘엔 360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18절읍 소장이 있다면 하늘엔 18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24절읍 대장이 있다면 하늘엔 24절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눈, 귀, 코, 입, 네 문이 있다면 하늘엔 동서, 남북, 네 방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희, 노, 에, 락이 있다면 하늘엔 풍, 운, 네 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장육부가 있다면 하늘엔 오두육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후 뼈마디가 12개가 있다면 하늘엔 12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84,000 털구멍이 있다면 하늘엔 84,000개의 별이 있는 등 사람은 바로 우주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우주 대자연은 하나이니 사람이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사람인 것입니다. 즉 사람은 미시적 우주요 우주는 거시적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천지 우주 대자연은 모두가 한 마음의 작용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므로 한 마음이 곧 천지 우주요 천지 우주가 곧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몸 가운데는 천지 우주와 똑같은 하나의 본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명 인중 천지일은 사람의 몸 가운데 있는 천지 우주와 똑같은 하나의 본래 마음을 높이 드러내어 밝혀야 할 것이니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후천적인 환경에 오염되어 악업을 짓게 된다면 그로 인해 삼재팔란의 윤회 시스템 밖으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하루속히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열쇠를 얻어서 늘 그 도를 알아차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완전 무결한 본래 마음의 경지를 높이 드러내어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본래 마음에 어두워 늘 무명 가운데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끝내 고통받는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일종무종일이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하나라는 우주 으뜸이 되는 근본 씨앗의 작용이 한 차례 끝나도 그 일원은 끝을 알 수 없는 일원이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무종일 이 마지막 구절에서 언급하는 일의 의미 역시 정사각형으로 배열된 81자 천부경의 네 모서리에 위치한 일무중일입니다. 즉 하나란 무요 중으로서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라는 것은 우주 으뜸이 되는 근본 씨앗으로서 끝이 없는 무국이요 중심자리의 한 마음 진여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우주 근본 씨앗인 이 하나는 천부경의 끝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래 마음이니 이 본래 마음은 원래 태양처럼 크게 밝은 빛이라고 천부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를 불교의 금강경에서는 금강반야 일합상이라 하였고 유교에서는 명덕, 중용, 황중통리라 하였으며 성교에서는 곡신불사, 무화유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에 어두우면 늘 고통받는 유전문의 세계가 펼쳐지지만 명사일지점을 얻어서 늘 이 하나를 밝히면 모든 재난을 건너가는 환멸문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계의 우주대자연은 숫자로 나타내기 이전의 생명의 빛이고 끝이 없는 중심자리인 우주 으뜸이 되는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하나의 으뜸 씨앗은 셋으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끝없는 작용을 하면서 천지 우주를 생성 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는 으뜸 씨앗의 작용으로 현상계의 우주 대자연은 한 차례 시작됨이 있으면 반드시 한 차례 끝남도 있게 되는 생, 주, 이, 멸의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라는 우주 으뜸이 되는 근본 씨앗의 작용은 끝없이 계속 쉬지 않고 반복하므로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하나임과 동시에 그 끝도 알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